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 교계가 힘든 시기를 보낸 가운데 오히려 그 힘든 시간 속에 지혜를 얻어 위기를 기회로 바꾼 교회가 있습니다. 전주 세양교회의 일명 빵선교인데요. 코로나가 지난 지금도 전북 지역의 어려운 미자립 교회를 도우며 전도에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빠른 손길로 반죽을 다루며 빵을 만들어냅니다. 정확한 계량과 조직적인 업무 분할이 여느 전문가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곳은 전주 세양교회의 식당으로 만들어지는 빵은 전부 성도들의 손을 거쳐 탄생합니다. 상당한 양의 빵들은 지역의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에 전달되어 전도 현장에서 사용됩니다. 저희 믿는 사람이라도 교회에 와가지고 활동할 수 있다는 거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죠. 앞으로도 이제 여건이나 모든 것들이 다 잘 이루어져서 정말 주님의 그런 전도의 사명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빵선교는 전주 세양교회의 마이오 사역 중 대표적인 전도 사역으로 지역 주민과 전북 교계에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마이오 사역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라는 예수의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25장을 줄임말입니다. 빵선교를 진두지휘한 세양교회 김충만 목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러가게 하기 위해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돕게 됐다며 코로나 기간에도 전북 지역 미자립 교회들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 지경이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빵을 만들어서 이 지역에 이제 전도를 했더니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기다리고 좋아하는지 그래서 이거구나 하나님이 전도를 쉬지 말라고 그러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이제 빵을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 목사는 힘든 부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교파를 초월해서 39개의 교회가 함께 전도하고 지금도 이제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이 빵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상급이 아닐까. 한편 전주 세양교회의 마이오 사역은 먹거리, 노인, 옷, 장애우, 미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과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활동으로 지역과 교계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승균입니다.